안녕하세요. 광주 사는 여자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은 제가 먹을 걸 들고 왔어요.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. 자, 제가 유튜브 영상 찍은 거를 한번 쭉 봤는데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이거더라고요. 그리하여 갖고 왔습니다. 크림 파스타와 연어 샐러드. 연어 샐러드는 한 번도 제가 먹어본 적이 없는데, 방송에서 그냥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. 그리고 이거는 케이퍼랑 소스, 홀스 레디쉬 소스. 요거 그냥 이렇게 같이 부어서 먹으려고요. 두루두루두. 이거 한번 넣을까? 두루두루. 잘 지냈죠? 그때도 한번 인사했었는데,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. 많이 받고 있나요? 응? 아, 안에 국물이 있네. 국물을 버리고. 상큼해. 국물 버렸어요. 이제. 봐야지. 이렇게 홀레드시 소스 나머지 붓고 따라따라단 자취. 따라따라. 아, 맛있겠다. 사실 저 지금 되게 배고파요. 지금 시간이 2시가 넘었는데 난한 끼도 못 먹었어. 그리하여 배가 고프죠? 홀레드시 소스 되게 상콤하다. 아, 아까 뜨겁다. 이렇게 먹을게요. 오늘은 상안 보이고. 맛있겠죠? 아, 근데 크림 파스타가 좀 맛있겠다. 파스타는 진짜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. 나의 면을 워낙 좋아하긴 하지만, 그 중에서도 파스타 면을 좀 좋아하는 음료. 아이고, 손상했다. 너무 맛있다. 너비 아니. 마늘을 많이 넣었더니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연어랑 신선한 야채도. 진짜 맛있다. 저는 크림 파스타의 꾸덕꾸덕함과 이 너비안의 고소함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? 너무 좋아.
진짜 너무 맛있다. 요즘에 시판용 소스도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아. 한국에 와서 유튜브 영상은 이렇게 처음 찍네요. 너무 좋다. 옷이 너무 파였나? 한국 콜라. 요즘에 한국에서 매운 걸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. 짠. 매운 거 좋아하긴 하는데. 한국에서 좀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이상하게 크림 파스타가 더 땡기더라고. 조회수가 많기도 했고. 아. 맛있어. 이렇게 면을 먹을 땐안 끊어지고 한 번에 다내 입에 들어왔으면 좋겠어. 뭐 장수의 뜻이고 뭐고 그런 건 모르겠고.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. 한입 가득 넣는데 저면 끝까지 다내 입속으로 들어오는 거. 좀 무려도 왠지 들어오면 성취감이라 그러면 변태 같다. 뭔가 모를 그냥 만족감이 느껴져요. 여러분, 오늘 따뜻하게 입었어요? 밖에 엄청 춥던데. 깜짝 놀랐어. 집 안은 굉장히 덥단 말이에요. 이렇게 했잖아.
보일러 고장난 건지 끄면 춥고 키면 덥다고 아무것도 모르고 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밖에 나갔다 얼어 죽을 뻔. 어떤 분이 댓글 달은 거 봤어요. 쩝쩝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린데, 근데 한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, 제가 먹을 때는 정신줄을 놔요. 맛있잖아. 맛있는 거 먹을 때 나도 의식을 해야 되는데, 자꾸 나도 모르게 아무렇게나 먹게 돼. 나 자신을 놓고,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. 지적해줘야 알지. 잘 되라 그런 거니까. 더러워. 사실 모질다. 너무 조그맣나봐요. 머리가 답답해 보인다. 잠을 때 묶어야겠나? 또 해설이 나오지. 저 언니 머리 또 안 묶었다고. 쌀이? 까먹었어. 근데 어제 유튜브 영상 보다가 잤는데 외국인들 먹방을 봤어요. 짜장면을 왜 이렇게 먹어? 젓가락질을 나보다 잘해. 아시아계 쪽 말고. 나 짜장면 먹고 싶더라. 이거 다음에 짜장면 찍을까? 배달 짜장면은 이상하게 소화가 안 돼. 크림 파스타에 연어 샐러드 마지막 한 입. 끝. 저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팔은 좀 아프네요. 옷 늘어났나? 오랜만에 이렇게 먹방 영상을 찍으니까 좋네요. 앞으로 종종 찍어 올리겠습니다. 만족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. 만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다려주신 분들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.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. 안녕.
광교사원이었습니다.